꽃을 지금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꽃잎과 꽃받침을 색을 동일하게 하거나 다르게 만들어도 되고요. 꽃을 앞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면 뒷부분에서 꼬지복꼬기를 만들어서 각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살사진 데이지 꽃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세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징은 꽃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을 좀더 크게 표현해서 꽃을 감싸고 있는 느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이루콩 두 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지금 더스크 로즈와 더스크 블루 두 가지로 만들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불어주겠습니다. 꽃을 받치는 꽃받침을 크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번에 꽃은 작게 만들어줍니다. 약 10cm 내에 8cm 정도 크기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리방울은 두 방울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만들어줍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압을 많이 낮춘 형태로 고리방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만드는 것들은 그냥 데이지 꽃을 만드는 형태의 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매듭 정리하고 끝부분을 이용해서 작은 방울로 이용하겠습니다. 더스크 블루를 이용해서 꽃받침을 만들 건데요. 이번에도 절반 정도를 불어줍니다. 이전 방법에서는 꽃받침과 꽃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꽃에 꽃받침을 바로 연결해서 고리방울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입니다. 꽃받침의 고리방울은 꽃보다는 압을 많이 낮춘 상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리방울의 길이는 대략 5cm 정도 길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리방울을 만들기 전에 바람을 밀어서 압을 최대로 낮춰줍니다. 꼬임을 주고, 그 다음에 연결한 자리들에 걸치는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5개를 만드는데요. 지금 4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5개를 다 만들어줬고요. 지금은 아직 정리하기 전이기 때문에 펼쳐진 형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스를 마지막으로 끼워줘야 되는데, 기본 정리를 한 다음에 끼우겠습니다. 남겨놓은 풍선에서 끝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중심 부위에 끼워서 고정하면 됩니다. 뒷부분은 매듭 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꽃잎을 펼쳐주고 꽃받침도 펼쳐주는데요. 펼쳐주면서 꽃잎과 꽃받침이 서로 사이사이에 배치되도록 정리해주면 됩니다.
꽃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처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갑 조절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꽃잎의 크기, 고리방울의 크기의 변화를 줘서 꽃의 형태를 바꿔보았습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접힌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 중심 부분을 잡고 바깥쪽으로 모양을 다듬어주는 과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꽃잎과 꽃받침의 색을 동일하게 하거나 다르게 만들어도 되고요. 꽃을 앞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면 뒷부분에서 꼬지복고기를 만들어서 각을 만들어줘도 됩니다.